여러분 안녕하십니까? Welcome back to ESL Library Super Simple Questions Lessons. 자, 우리는 지금 ESL Library에서 제공하는 Super Simple Questions, 아주 간단한 질문이죠. 15개의 간단한 질문을 가지고 공부할 건데, 그 질문을 가지고 다이아로그를 구성해서 A, B 둘이, 모노로그는 독백, 다이아로그는 대화 그랬죠? 다이아로그. 다이아로그를 구성해서 영어 공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대화를 하려고 그러면 그 대화를 할 수 있는 소재가 있어야지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것인가. 예, 우리는 지금 이번 시간에는 What color is it? 예, 그거 무슨 색이야? 그거 무슨 색이야? 하는 색을 가지고 공부를 할 건데, 그러면 그 색에 대해서 무엇이 무슨 색인가 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럼 무엇에 대한 색을 얘기할 것인가? 아, 이번 시간에는 fruits, 과일에 대한 걸 가지고 colors, 색을 얘기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나나는 노란색이죠? 딸기는 빨간색이고 뭐 이렇게, 아보카도는 초록색이고 이렇게 어떤 과일은 무슨 색인가 하는 걸 가지고 이 컬러에 대해서 What color is it? 이라는 질문을 가지고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이얼로그 프랙티스를 시작합시다. If you have a partner, you can practice with your partner. 파트너가 있으면 파트너하고 오시고요. 자, I got an apple. 이건 모음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I got an apple이죠. 그러나 모메라, 바나나같이 자음으로 시작하는 단어는 I got a apple입니다. I got an apple. 아, 나의 사과 가져왔어. 나 사과 있어 여기. 자기가 사과를 지금 가지고 있다고 말이죠. 나 여기 사과 가져왔어. I got an apple. 이제 상대방한테 주려고 지금 가져온 겁니다. I got an apple. 자, 여기 사과야. 자, 여기 사과야. 나 사과 가지고 왔어. Orange. Orange. 이걸 오렌지라고 발음하지 말고 orange 이렇게 orange라고 발음하십시오. Orange. 그 다음에 banana 하지 말고 banana. Banana. Avocado. 요즘 아보카도들 먹기 시작했죠? 그 다음에 blueberry. 냉동 blueberry. 예, 많이들 팔죠? Blueberry. Blueberry는 무슨 색이겠습니까? 블루니까 블루베리, 블루니까 블루베리. 그러니까 thanks, 고마워, 사과를 갖다 주니까. What color is it? 그 사과가 뭔 색이야? 사과가 뭔 색이야? 그러니까 it's red, 빨간색이야, 빨간 사과야. 그런지 it's orange, 오렌지색이야. 오렌지는 오렌지색이겠죠. Yellow, 뭐가 노란색일까요? Banana is yellow. Green. Avocado is green. Blueberry is blue. 이렇게 뭐에 따라서 과일에 따라서 색이 달라질 겁니다. 이따 연습을 합시다. 그랬더니 그냥 thank you 하고 먹으면 되는데 또 까닥스럽게 I like green apples. 나는 green 초록색 사과도 초록색 사과가 있죠? 초록색 사과가 있고 빨간 사과가 있고 근데 나는 초록색 사과를 좋아하는데 그냥 먹지. 그랬더니 A가 sorry 미안하지만 here is a red one. 자 빨간 사과야 하고 이렇게 주면 here is sorry. here is는 이렇게 건네줄 때 here is 이거 받으라고 건네줄 때 here is 입니다. here is a red one. 자 빨간 사과야 빨간 거야. 여러분은 누가 이거 주면은 그냥 감사하다고 땡큐 그냥 받아 드는 그런 습관을 하십시오. 뭘 까탈스럽게 빨간 사과를 갖다 주면은 초록색 좋아한다고 초록색 사과 갖다 주면은 빨간색 좋아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we are going to practice it. 자 연습으로 오는 거니까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Do you want some grapes? Do you want some grapes? 포도 좀 먹을래? 그 말이죠. Do you want some grapes? 너 포도를 좀 원하느냐? 직역음 그렇지만 뭐예요? 포도 좀 먹을래? 또는 포도 좀 줄까? 하는 얘기죠. 포도 좀 줄까? 포도 좀 먹을래?
Do you want some grapes? Do you want some grapes? 엘즈 딸기 같으면 strawberry. Do you want some strawberry? 하면 돼요. Blackberries. 그 다음 베리가 검정색 베리도 있고요. Plum. Plum. 자두죠? 자두. Plum. What color are they? 여기는 이제 some grapes. 다 복수로 돼 있죠? 복수. Strawberries, blackberries, plums, grapes. 복수로 돼 있으니까 what color is it? 아니라 are they? 복수로. What color are they? 그것들은 무슨 색이야? 그것들은 무슨 색이야? 그러면 이제 복수로 they are green. They are green. 네, 포도가 green. 청포도 같으면 뭐 green이죠? 청포도는 이제 blue가 아니라 green. Green으로 된 포도를 우리는 청포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청포도라고. Red, 빨간색. Black, 검정색. Purple, 자주색. 자주색. Plum 같은 건, 자두 같은 건 자주색이죠. 자주색. I like red grapes. I like red grapes. They are green 하니까 또 얘기는 까닭스럽게. I like red grapes. 나는 빨간 포도를 좋아하는데 그냥 먹지. Really? 정말로? I like green grapes. 나는 뭘 좋아하는데? 청포도를 좋아하는데. 그린을 초록포도라고 번역하면 안 됩니다. 청포도라고 그러죠. 한국말로는. 나는 청포도를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I like green apple. 나는 사과는 초록색 사과를 좋아하지만은 but not green grapes. 초록색 청포도는 좋아하지 않아. 나는 무슨 사과는 초록색 사과를 좋아하는데 포도는 초록색 포도. 우리로 번역하기에는 청포도라고 하지만은 좋아하지 않아. 그러니까 really? I like red apples. 반대죠. 나는 빨간 사과를 좋아하고 그 다음에 포도는 green grape를 좋아하는데 A하고 B하고 성격이 다릅니다. 하나는 빨간 사과 좋아하고 그 다음에 초록색 포도 좋아하고요. 다른 사람은 그 반대로 초록색 사과 좋아하고 빨간 포도 좋아하고 이런 내용의 대화였습니다. 읽어가지고 연습을 한번 해봅시다. 자, 따라서 하십시오. I got an apple. I got an apple. I got an apple. I got an. I got an. 이어서 I got an apple. Orange. I got an orange 하셨습니까? 네. Orange. I got an orange. Banana. I got a banana. I got a banana. Banana. I got a banana. Avocado. I got an avocado. Avocado. I got an avocado. Blueberry. I got a blueberry. I got a blueberry. 근데 블루베리는 뭐 잭 안에서 그 하나를 가지고 있을 리는 없죠? 차라리 이렇게 블루베리스로 해야 될 것입니다. 복수로 이따 하겠는데. Thanks. 고마워. What color is it? 뭔 색이야? 색이 무슨 색인데? Thanks. What color is it? It's red. 자, 따라 하십시오. Thanks. What color is it? Thanks. What color is it? It's red. It's red. 자, 연습합시다. Orange. It's orange 하셨죠? Orange. It's orange. Yellow. It's yellow. Yellow. It's yellow. Green. It's green. Green.
is green. green 하지 마시고 green, green 하십시오. green is green. blue is blue. 이것도 blue 하지 말고 blue, blue, blue 할 때는 혀의 끝을 입 전장 앞에다 대고는 blue 이렇게 blue 그럽니다. blue 한국말로 blue 이렇게 만들고요. blue, blue is blue. I like green apples. I like green apples. Sorry, here's a red one. Sorry, here is a red one. 참말 말고 먹어 하는 소리입니다. 아. 자, 다음. Do you want some grapes? 포도 좀 줄까? 포도 좀 줄까? Do you want some grapes? 연습합시다. Strawberries. Do you want some strawberries? 다시. Strawberries. Do you want some strawberries? Blackberries. Do you want some blackberries? Blackberries. Do you want some blackberries? Plum. Do you want some plums? Plums. Do you want some plums? What color are they? What color are they? They are green. They are green. 연습합시다. Red. They are red. Red. They are red. Black. They are black. Black. They are black. Purple. They are purple. Purple. They are purple. I like red grapes. I like red grapes. Really? Really? Really 많이 쓰죠? 이런 방송에서도 많이 씁니다. Really? 정말로? I like green grapes. I like green grapes. 너는 빨간 포도 좋아하는지 모르는데 나는 청포도를 좋아해. I like green apples. 사과는? 파란 사과를 좋아하는데 파란 우리는 초록 동색이라고 그러죠. 초록하고 파란색하고 이렇게 섞여서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저 신호등도 뭔 색이에요? 초록색이지만은 빨간불, 파란불 이렇게 얘기하죠. 초록색이지만은 그러니까 이 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록색 포도지만은 말은 청포도라고 얘기를 하죠. Not green, not green grapes. 사과는 초록색을 좋아하지만은 포도는 초록색을 좋아하지 않는다. Really?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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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like red apple. 나는 빨간 사과를 좋아하고 and green grapes. 청포도를 좋아해. 청포도를 좋아해. 둘이 친구끼리 안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몇 개의 과일의 색을 좀 봅시다. Apples. 사과는 뭔 색? 일반적으로 apples are red. 빨간색이죠? apples are red. apples are red. 그 다음에 오렌지는 오렌지색이죠. 귤은 귤색이지 않습니까? 귤은 귤색. 영어로 오렌지는 오렌지색입니다. oranges are orange. 오렌지는 오렌지색이다. oranges are orange. 이런 걸 물체색이라고 합니다. 어떤 물체색, 어떤 사물이 가지고 있는 그 색을 그냥 색 이름으로 정한 거죠. 예를 들어서 하늘색, 물색, 오렌지색 이런 것을 물색이라고 합니다. Oranges are orange. Banana, yellow. Bananas are yellow. Bananas are yellow.
avocado. Avocados are green. Avocados are green. Blueberries are blue. 당연하죠? 이것도 물체색이죠? Blueberries are blue. Blueberries are blue. 그 다음에 plums are purple. Plums are purple. 자두는 자주색. Plums are purple. 몇 개 더 합시다. 이거 이제 the inside of a watermelon. 수박의 안쪽이죠. The inside of watermelon is pink. 수박의 안쪽은 핑크색이다. 분홍색이다. 잘 익은 건 빨간색일 것이고 좀 덜 익은 건 핑크색일 수도 있죠. 핑크색이다. 그 다음에 the outside of coconut. 코코넛의 바깥색은 바깥의 껍질색은 is brown. 갈색이다. 코코넛의 바깥색은, 껍질색은 브라운이다, 갈색이다. The inside of a pear is white. Pear, 배는 뭐예요? 배. 서양 배는 참 볼품이 없습니다. 맛도 없고 볼품도 없고 이렇게 길쭉해가지고요. 표지바깥이 생겨가지고. 우리나라 신고배, 신고배는 나이가 미국에서 굉장히 인기가 됐습니다. 아, 제 외손녀들도 미국에 사는데 맨날 할아버지 신고배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미국의 이런 페어는 모양도 맛도 별것이 없습니다. The inside of a pear is white. 배의 안쪽은 흰색이다. 그 다음에 blackberries are black. 당연하죠? Blackberries are black. 예, blackberries are black. Black이니까 blackberry겠죠. 자, 잘 공부하셨습니까? 아직도 잘 이해가 안 됐으면은 일시정지 버튼 누르고 여러 차례 읽어가면서 내용을 익히시기 바랍니다. 과일 이름도 익히고요. 그 다음에 그것의 색도 익히고 바깥에 그 다음에 안쪽에 색도 익히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아, 자, 충분히 연습하셨는가요? 그 다음에 과일을 내가 좋아하는 거, 좋아하지 않는 것으로 이제 나눠서 연습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I like red apples. 나는 빨간 사과를 좋아해. 어떤 애는 green apple 좋아한다고 그랬죠? 빨간 사과 싫어하고 I like red apple. 나는 빨간 사과를 좋아한다. I like orange oranges. 나는 오렌지색 오렌지를 좋아한다. 익지 않은 번색이 있어요. 초록색 오렌지겠죠? 이제 익으면은 오렌지색 오렌지가 됩니다. I like yellow banana. 나는 노란색 바나나를 좋아한다. 이것도 안 익으면 뭐예요? 초록색이죠? 그런데 원래 바나나는 필리핀이나 이런 데서 살 때는 다 안 익은 초록색을 땁니다. 그래서 배를 갖고 배에다가 싣고 며칠이든지 몇 주든지 이렇게 오면은 그 사이에 익어서 노란색이 되죠. 그러니까 완숙된 그런 바나나를 우리는 먹질 못하고 덜 익은 바나나를 갖고 운반 과정에서 익힌 그런 바나나를 먹기 때문에 사실은 좀 맛이 없습니다. 현지에 가서 잘 익은 진짜 바나나를 먹으면 아주 맛이 있어서 여기서 사 먹는 바나나하고는 다르죠, 맛이. I don't like brown avocado. 나는 brown, 갈색 아보카도는 좋아하지 않아. 아보카도는 되게 그린입니다. 그렇지? I don't like brown avocado. I don't like. I don't like green blueberry. 자, 블루베리가 파란색이 아니라 초록색인가 안 좋아한다. 왜? 아직 안 익었으니까 그러겠죠? I don't like green blueberries. 따라하십시오. I don't like green blueberries. I don't like brown avocados. 이렇게 더 합시다. I don't like purple fruit. I don't like purple fruit. 나는 자주색 과일은 뭐든지 안 좋아해. 색이 자주색인 건 뭐 안 좋아해? 자주색인 건 뭐예요? 플럼 같은 게 자주색이죠? 안 좋아해. I like pink watermelon. 나는 이 pink watermelon은 겉이 핑크는 아니죠?
인사이드가 핑크인 거죠. 그러니까 그 분홍빛 수박을 좋아한다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잘 익은 수박을 좋아한다 그 말이죠. I like white coconut. 이것도 말이죠. White coconut 뭐예요? The inside, the color of inside를 얘기합니다. 안에 색이 하얘는 코코넛을 좋아해. I don't like brown pears. 배는 겉이 브라운이죠. 그런데 브라운 페어 안 좋아한대요. I don't like brown pears. I don't like red strawberry. 그러면 뭐 green strawberry를 좋아할까요? 이 친구는 뭐 딸기를 먹을 줄 모르는 친구죠. I don't like red berries. 자, 이걸 여러분이 필요하면은 일시정지 버튼 누르고 연습하십시오. 큰 소리로 읽고, 그 다음에 새로운 단어가 있다고 그러면 자꾸 써보고, 읽고 쓰고 해서 완벽하게 이 문장들을 익히시기 바랍니다. 익혔으면 이제 그걸 가지고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앞에 배운 것을 가지고. 자, 애플은 무슨 색이라고 그랬죠? 애플사 레드. 이건 뭐예요? 오렌지. 오렌지는 무슨 색? Oranges are orange. 오렌지는 오렌지 색이죠. Oranges are orange. 자, 이것은 네, 이건 뭔 색이에요? 예. Bananas are yellow. Bananas are yellow. 이건 뭐죠? 아보카도죠? 무슨 색이죠? 예. 아보카도스 아 그린. 그린이죠? 아보카도스 아 그린. 이건 뭐예요? 크게 그랬지만 사실은 조그마한 블루베리죠? 블루베리스 아 당연히 블루. 블루베리스 아 블루죠. 당연히. 이건 플럼. 플럼은 뭔 색이었어요? 퍼플. 플럼스 아 퍼플. 그다음에 the inside of watermelon is pink 그랬죠? 수박 안엔 핑크색이다. The outside of what's this? 이게 뭐였죠? 코코넛이죠? The outside of a coconut is what? What color is it? Brown. The outside of a coconut is brown. The inside of, 이거 맛없는 미국 배. 배는 뭐라고 그래요? Pear. Inside of pear is 무슨 색? White. The inside of pear is white. 그 다음에 blackberry는 당연히 blackberry니까 black 이게 됐죠? Black. 됐죠? 여러분이 답을 맞췄는지 한번 따라서 읽어봅시다. Apples are red. Oranges are orange. Bananas are yellow. Avocados are green. Blueberries are blue. Plums are purple. The inside of watermelon is pink. 'The outside of a coconut is brown. The inside of a pear is white. Blackberries are black. 됐죠? 그 다음에 like, dislike. dislike는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이죠. don't like. dislike, 안 좋아, 싫어하는 걸 dislike라고. like는 좋아한다, 이 말이죠. I don't like는 좋아하지 않는다는 얘기고, 싫어한다는 것은 dislike라고 그럽니다. 싫어한다,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I like red apples. 나는 빨간 사고를 좋아해. I like what? This is orange. What color is it? Orange. I like orange oranges. I like orange.
오렌지 색 오렌지를 좋아한다. 이건 Banana. What color is it? Yellow. I like yellow bananas. I like yellow bananas. 이건 뭐예요? 아보카도는 뭐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보카도. I don't like avocado. I don't like avocado. 또는 I don't like green avocado. Green avocado. 그 다음에 I don't like 이건 뭐예요? 지금 블루베리를 이렇게 그려놨죠. I don't like green blueberries. I don't like green blueberries. I don't like purple fruit. 나는 자주색 과일은 안 좋아해. 예를 들어 자두 같은 거 안 좋아한다. I like pink. What? Watermelon. 안에가 핑크죠? 그 다음에 I like what? Brown coconut. 껍질이 브라운이죠? 그 다음에 I don't like white pear or brown pear. 껍질이 brown in pear. Inside가 white in pear 안 좋아할 수도 있고요. I don't like strawberry. 딸기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네요. Strawberry. 자, 그러면 여러분 답이 맞았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봅시다. I like red apples. 따라서 하십시오. I like oranges. I like yellow bananas. I don't like brown avocados. Green avocado라고 그랬는가요? 브라운 아보카도를 안 좋아하는 겁니다. I don't like brown avocado. I like green avocado, but I don't like brown avocados. I don't like green blueberries. I like blue blueberries, but I don't like green blueberries. I don't like purple fruit. I like pink watermelon. 수박 watermelon. I like white coconut. I don't like brown pears. I don't like brown pears. I don't like red berries. Red berries, strawberry 말고도 다른 거, 빨간색 베리는 안 좋아한다. 베리가 블루베리, 레드베리, 뭐 블랙베리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요. 그 중에 자기가 좋아하는 베리는 뭔데? 뭔 색? 빨간색 베리는 안 좋아한다. 그러죠. 빨간색 베리 제일 대표적인 게 여기는 스트로베리입니다. 스트로베리가 제일 대표적인 거고. 그러니까 빨간색 베리라고 해서 스트로베리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냥 빨간색 베리라고 그러고요. 스트로베리는 그것의 일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이상으로 뭐에 관해서 fruit, 과일의 color, 색을 가지고 what color is it? 뭔 색인데? 하는 그런 super simple question을 같이 연습하고 공부를 했습니다. 됐죠? 단순하죠? 지금 이 super simple question은 이제 막 영어를 배우기 시작하는 사람들한테 적절한 수준의 아주 기초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영어를 좀 이미 하는 분들은 이거 할 필요가 없고요. 이제 영어를 막 공부를 시작하는 게 어른들도 학교 다닐 때 공부했는데 영어를 별 취미가 없어서 실력이 없어서 잘 못한 사람들, 그래서 영어를 포기한 사람들, 수포자 수학을 포기한 사람, 영포자 영어를 포기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번 기회에 한번 이런 기초적인 걸 가지고 공부를 할 수도 있겠죠. 다른 수준의 그런 많은 자료들이 기초적인 거, 그 다음에 초급, 기초, 중급, 뭐 아주 고급은 포함이 안 되신다. 왜냐면 아주 고급 그런 공부를 하실 분들은 각자 알아서 하는 것이지 제가 그것을 가르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 고급 과정은 없고요. 기초 과정, 초급 과정, 중급 과정에 대한 그런 영어 학습 자료가 제 사이트에 가면은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편리한 대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거의 끝을 향해서 가고 있죠. 예,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Goodbye.